오늘은 영적 꺾임과 한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둑을 제가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대만 선교 때는 펜싱에 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되게 유사한 것 같아요. 둘 다 실수에서 배우는 것 같다고요. 바둑이 왜 성장을 하느냐 하면은 바둑은 이기든지 지든지 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복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까지 뒀던 거를 둔다고요. 그럼 어떻게 다 외우나 그러는데 까게 하는 수준이야. 못 외우겠지만 웬만큼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한 수 한 수가 다 의미 있는 수기 때문에 기억이 나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수를 두면 그 다음에 뭐 뒀는지 생각을 했잖아요. 또 두고 또 두고. 틀리지 않습니다. 그대로 둘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뒀습니까? 그러면 상대가 설명을 해줘요. 아, 여기서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바둑 실력이 드는 것은 복기하면서 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바둑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 바둑을 배우면요. 복기하는 능력이 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냥 휙 지나가지 않냐고 복기한다고. 복기가 뭐예요? 그게 반복하는 거잖아요.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쉐마잖아요. 쉐마.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파리 올림픽 개막식 하는 게 7월 26일이었는데 대만 선교 그때 마지막 날이었어요. 우리 전체 연합집회를 할 때 그때 제가 펜싱에 관한 얘기를 참 봤거든요. 그게 뭐냐, 펜싱은 너무 빨라가지고, 중세부터 있었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칼 싸움을 해도 찔렀는지 뭐 안 했는지 심판도 모르잖아요. 중세 때는 심판도 없었대요. 근데 이게 굉장히 나이스한 경기고 이게 정직한 경기고 신사의 경기래요, 펜싱이. 찌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찔렀다, 그게 아니고 찔린 당한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투쉐라고, 투쉐. 프랑스 말로 찔렸다래요. 찔렀다가 아니라 내가 찔렸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찔렸다. 그러면서 인정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실패를 고백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러는 사이에 펜싱 실력이 는대요. 이번에 보니까 막 프랑스 애들 막 우기고 막 그러대. 보니까 펜싱도 옛날 얘기지만 정식 펜싱은 원래 그런 거야. 투쉐라고 하면서 자기가 찔림을 고백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하죠. 신명기도 제가 볼 때 세 가지 실패에서 배우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둑, 하나는 펜싱, 하나는 신명기. 신명기도 1차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그래서 실패해서 배우자. 이게 신명기라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복귀하면서 펜싱에 투쉐 하면서 다시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는 사람은 신명기를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차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그거를 설명해주고 있죠. 그게 뭐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왜 했죠? 우상 숭배라는 거래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기적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 자기 욕심을 위해. 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 우상 숭배하는 분들 다 죽여버리겠어. 없애버리겠어. 너로부터 새로 시작하자 그랬다고요. 13,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력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멸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나라 이끌게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중요한 단서를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목이 고든 백성이다. 저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목이 곧다 그러니까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목이 뻑뻑한 분 있죠?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뭐 그렇다고 목 자꾸 쓰러지잖아. 뭐 그런 신경이 뭐 마비되고 뭐 그런 거가 아니죠? 목 디스크 이런 거 아니죠? 여기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보니까 카쉐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카쉐. 그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카쉐가 뭐냐? 꺾이지 않는 자기 생각이 큰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고 자기 고집이 한 고집 하는 사람들. 그걸 카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건 뭐예요? 고집 센 사람 그런 뜻이라고요. 고집 엄청 센 사람. 고집이 안 꺾이는 사람. 그래서 고집이 안 꺾이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우리 인간들이거든요. 우리 고집 안 꺾여요. 고집이 안 꺾이면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카쉐, 목이 굳어서. 그러니까 꺾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꺾여야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꺾여야 돼요. 목이 굳은 거, 카쉐, 이게 꺾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시골 같은 농촌에서 보면은 옛날에요. 그 소 갖고 농사 지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뚜레 한다 그러죠. 소 코에다가 이렇게 뚫잖아요. 아, 여러분들 뭐 귀도 뚫는데 뭐 코 못 뚫겠어? 코도 가운데 뚫는 애를 봤어. 제가 세교회 초창기 왔을 때 코에 여기 넣었던 애 있어. 코를 푸는데 옆으로 나오더라고. 여기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 더러워서 여자애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코뚜레죠, 코뚜레. 뭐, 생각보다 안 아프대, 코는. 할 마음은 없어요, 저는. 코뚜레. 그런데 소 중에서도 코뚜레 할 때 안 하겠다고 버티는 소가 있대요. 소뚜레. 이 코를 뚫어야 조종도 되고, 그 다음에 멍에를 낄 때 거기다 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월해지는데, 소도 자기들 편한데, 버틴대요. 버티면은 하다 안 되면은, 그러니까 뭐 야생마 같은 그런 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살장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소또래를 해야 사는데 안에서 죽는 경우도 있다. 비슷한 게 예수님도 요 얘기 비슷한 거를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쉽게 한다. 그 다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해야 멍에. 멍에잖아요. 예수님 같이 메는 멍에. 코뚜레죠. 고통이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멍에가 뭐예요? 우리는 고난이라고 잠깐 해석을 하는데 생각을 바꿔보라고. 일을 해야 되는데 멍에가 있으면 일이 더 수월하죠. 그러니까 이 멍에를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도구, 장비라고 생각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멍에를 주셔요. 그러면 야, 내가 뭐 잘못했다 이런 걸 주나? 예를 들어서 어디 멀리 가려고 하는데 불도저를 가지고 가래. 아니, 힘들 죽겠는데 이 무거운 불도저를 왜 가져가? 짐 아니죠. 어떤 뭐 산을 뚫거나 뭐 할 때 삽질하는 것보다 불도저 하나면은 100명 이상의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능력이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도구 장비지. 그러니까 멍에는 그런 거라고 해석을 달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소는요, 자기 수준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냥 삽질하다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코뚜레도 하고 멍에도 메우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만드는 건데, 그게 복음으로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힘인데 누가 한대요? 목이 고든 백성은 안 된다고. 카쉐. 고집 부리는 사람한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뭐예요? 꺾이는 거예요. 영적 꺾임.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한 번 꺾이면 날아간다고.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청소년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 고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에 그 고집을 탁 꺾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순순히 꺾이세요. 꺾이면 날아가요. 근데 보면 저도 제 친구들도 여러 명 있는데 이렇게 쭉 보면은 똑같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고집이 센 애들 있죠. 안 꺾여. 안 꺾이면 10년, 20년 허송세월하고 그래요. 그냥 교회 나오라면 좀 나오고요. 예배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꺾이는 사람들이 이게 빨리빨리 성장하는 거거든. 나름대로 나는 성향이 달라, 뭐 시대가 어떤데 이러면서 안 꺾이는 사람들은 바로하고 똑같다고.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세요. 한 번 꺾이면 날아간다고. 한 번 꺾이면, 여기도 지금 꺾인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게 뭔 소린가 그러는데, 여기 제가 얼굴 봐도 알아요. 꺾였던 분들이 있어. 지금 날아가고 있잖아. 정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여러분 상처를 입을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상처는 뭐냐면 너무 잘 나가가지고 시기심 생길까봐. 그분들이 꺾여서 나른 거거든. 영적으로 꺾이고 난 다음에 날아갔던 분이 많아요.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 얘기합시다. 이어령 교수가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뭐 석학이죠. 20대 때 글을 썼는데 26살에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됐어. 26살에 글을 얼마나 잘 쓰는지. 젊었을 때 진짜 천재라는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인문학의 대가죠. 그러니까 뭐 자기 똑똑하니까 고집도 엄청 세겠지. 평생을 그러고 살았다고. 근데 고집이 센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딸이 이민아 목사잖아요. 옛날에 목사님 아니었는데, 제가 옛날에 LA 있을 때 백악관이나 식당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변호사였어요. 변호사였는데
되게 착합니다. 그때도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근데 아버지가 뭐 수십 년 동안 믿지 않고 했는데 이분이 뭐 불행한 일들이 여러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암도 암이지만 시력을 잃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분이 거기서 꺾인 거예요. 암이라 그럴 때도 안 꺾였는데 자기 딸이 시력을 잃어서 맹인이 될지도 모른다. 그때 하나님 앞에 딜이 되잖아요. 시력 없어지는 것만 고쳐주시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께서 시력을 잃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끝장났다 생각하면서 예수님 믿은 거죠. 거기서 꺾였다고. 꺾이고 난 다음에 그분이 살아있는 몇 년 동안이 평생의 일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혜련 교수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 꺾임은 우리를 하여금 비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꺾임은 우리를 하여금 날아가게 만든다. 그렇다 그러면 이혜련 교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지금보다 100배 이상 될 거거든요. 근데 왜 땅바닥을 기어다니고 있느냐 하면은 그 영적 꺾임, 이 영적 꺾임이 그게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내 자아가 죽는 거니까. 근데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엄청 에너지를 쏟는 거야. 그러니까 주요 환경을 변화시키고, 뭐, 딸을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독하니까 난 뒤집어 생각해 그래요. 딸이 그렇게 고통당한 이유 중에 하나도 너무 센 사람이라서 그거 꺾느라고 주변 사람이 괴로워하는 거야. 그냥 빨리빨리 꺾이면 주변 사람들이 윤택해져요. 그죠? 비행기도 보면요. 이륙할 때 에너지를 다 쓴다 그러잖아요. 아, 공중에 떠있으면 뭐 그냥 날아가는 거지. 근데 이륙할 때는, 이륙할 때가 왜 크리티컬 타임이라 해서 제일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착륙할 때 하고, 이륙할 때 7분, 착륙할 때 4분. 그래서 11분이 가장 위험한 크리티컬 타임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륙할 때 7분이 왜 위험하겠어요?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엔진에 불을 다 붙이는 거라고 모든 애들 다 집중해야 뜨거든요. 중력이 있잖아. 중력을 이겨야 되니까. 양력을 이겨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게 영적 꺾임도 마찬가지라고. 이 영적 꺾임이 겉으로 볼 때는 나를 포기하고 되게 쉬워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존재 자아가 완전히 무너지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 싸움 버려야 돼요. 그러면 비로소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이 일하는 사람이 된다고.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 복음 증거할 때 성도로 왔는데 말씀, 복음이 전달이 안 되고 말씀이 전달이 안 되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자기 자아. 어떤 분은 성경을 한 10번 하는데 10번을 자기 고집으로 전하더라고. 이렇게 하면 된대. 그래서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5년 걸린 분들이 있어요. 그거 바보 아니야? 야,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꺾여버려야지. 오직 복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영리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 꺾임이 있어야만 복음이 가능해진다. 복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이 뭐라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그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거든요. Divine Conspiracy. 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이거는 기독교 세계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큰 흐름은 두 가지죠. 창조와 구원인데 입으로 네 가지로 해서 창조, 타락, 구원, 완성으로. 달라스 윌라드 교수. 여러분이 읽기 좀 어려워요. 신학생이 읽기도 쉽진 않아. 근데 어려운 책이지만 되게 좋은 책이에요. 기본적인 책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어야 돼. 전도사님이 읽어야 되고 어려워도 읽어야 돼. 기독교 세계관에 이만큼 탄탄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말고 한 15년 전쯤인가 옛날에 그 웬만한 저널들은 다 찾아본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탁월한 석학 중에, 기독교 석학 중에 달라스 윌라드를 언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100% 달라스 윌라드를 언급해요. 그 중에 특별히 이 책, 하나님의 모략, Divine Conspiracy. 그죠? 이 책 되게 중요한 책이라고. 벌써 50세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근데 그 읽은 사람이 다 이해를 하는지 무슨지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꺾임을 얘기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전략은 두 가지예요. 모략은 두 가지래요. 하나는 복음이고, 또 하나는 당신. 우리라고. 나. 내가 변화된 모습.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변화된 모습. 이걸 여기에 대입한다 그러면은 할라 기도예요. 할라 기도. 그죠? 할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라 기도를 이제 두 번째로 한번 보자고요. 이 기도가 19절, 20절인데 실패했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된 이유는 뭐냐면 본인에게 복음이 없었고 꺾이지 않아서 또 하나는 중보기도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기도자였죠. 우리도 복음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중보기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그 중보기도자가 할라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강구라, 강구의 강구. 강구가 히브리 말로 할라인데 이 할라 기도인데 이 할라는 뭐냐 하면은 몸이 아플 정도로 하는 기도예요. 그런 거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은 나도 아파.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 얘기같이. 근데 진짜 몸이 아파가면서 하는 그런 강구예요. 이거는요, 그 많은 사람들 와요. 제가 한국이 한참 부흥할 때 보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누가 아픈 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기도하는 분이 아파. 막 아파서 그 같은 아픔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병 낫고 하는 걸 내가 봤어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아파,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강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치감을 가지고 기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낫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강구를 할라 그런다. 할라.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라고 하였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죠? 내 말을 들으셨다.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했다. 이게 뭐예요? 이 강구거든. 강구했다. 특별히 뒤에 보면 나와요. 명확히 어떤 강구를 했는지.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강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 26절은 강구. 이게 할라거든. 할라. 할라. 이게 간청이다 라고 하는 것도 되지만 이 할라는 그보다 더 큰 의미예요. 아파서 심히 앓고 있는 모습의 기도. 제가 그래서 그 주석에서 이 할라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니까 열왕기하 13장 4절에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강구하며. 이게 뭐예요? 자기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심히 알아가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강구라고. 할라.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 야곱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이후 창세기 48장 1절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함으로. 이 병들었다가 할라예요. 아버지가 단순히 병든 게 아니라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끌려갔잖아요. 그 베냐민. 베냐민이 안 온다는 소식을 듣고 병들어서 그러니까 몸이 아플 정도로 신음하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뜻이에요. 할라.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러면서 자기를 정체를 폭로하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게 중요. 제가 여기 고성 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제가 이전교회에 있을 때, 이전교회도 그 초창기 때 그 통영 선교를 했거든. 통영. 통영 갔는데 그 자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황 목사님이 할 건데 키가 한 175쯤 되는 자매예요.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되지 않았어.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 영접을 해가지고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통영에 그 고기 넘어갈 때 거기 점집들 되게 많았거든. 점집 쫙 해서 그 점집 없애달라고 막 그러는데 어려운 지역이 많았어요. 그때 통영에. 근데 믿은 지 2주밖에 안 되는 자매가 어디 점집인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뭐 5형님이 뭐 4형님이 뭐 전화를 내용도 없잖아요. 그냥 무당 붙잡고 우는 거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지옥 간다고 막 울어서 저거 어떡하나 그랬대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계속해서 2시간 3시간 동안 우니까 무상도 같이 울더래. 그만 울어 그만 울어. 그래서 변화되고 지금은 거기가 길을 넓히는 바람에 우리는 그 점집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길이 넓어지는 바람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거기.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잠에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너무 아파하는 거야. 그 무당이 지옥 가는 게 내가 지옥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봐요. 그래서 같은 아픔을 가져가. 그게 할라거든. 할라. 강구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의 하나님의 모략이 나오는 거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큰 모략, 전략은 복음과 당신이라고. 눈물 흘려 기도하는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무기들이에요. 내가 무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분도 자기 인생이 변한데 할라 기도로 인해서 인생이 확 변했다는 거예요. 개척교회니까 새벽 기도 때도 사람이 안 나오겠죠. 근데 딱 한 명 나오셨대, 할머니가. 그래서 한 명을 놓고 이제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명이 또 어때요? 얼마나 귀중해요. 근데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중간에 나가시더래.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좀 화장실 가는 것도 좀 참고 중간 나가지 말아요. 목사가 너무 힘들어. 근데 많이 있어도 나가도 별로 이렇게 쉽지 않은데 한 명 있는데 나가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대. 이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아무도 없는데 하면 나를 위해서 설교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설교를 하느냐 누가 들어 누가. 그래서 멈췄대요. 낙심이 돼가지고 멈췄는데 사실 할머니가 배탈이 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거래요. 그래서 할머니 다시 또 들어오시더래요. 그래서 중단했다가 그 다음부터 또 설교를 했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대요. 한 영혼이 설교를 중단하기도 하고 연속시키기도 하고, 그죠? 한 영혼이 교회를 문 닫게 하기도 하고 문을 열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교회 그다음부터 표어가 바뀌었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할머니가 깨우신 거래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할라기도가 된 거죠. 영혼 하나하나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변화가 되고,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인데 가는 곳마다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분이거든요. 어려운 교회들 갈 때마다 다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의 수가 적고 많고 하는 거에 연연해 하면은 할라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맡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픔을 보여주신다고요. 같이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되고. 야곱이 아들 잃은 것 때문에 아파하듯이 그게 할라예요. 할라. 여호와 아하스가 왕이 백성들이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프다. 자기가 학대당하듯이 그러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럼 그 기도를 들으시겠죠. 하나님이. 할라기도. 할라기도 하는 당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모략. 그죠?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복음과 당신. 오늘 하루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하시고요. 또 할라기도 하는 나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승리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로 인해서 새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살려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죄를 다 사해 주셨죠.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가 다 깨지고, 그죠? 영적으로 꺾임이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게 신명기 아니에요? 그러면 산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죠? 모세의 중보기도, 할라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 지금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든든하게 서게 되는 걸 보면은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요. 믿지 말라고. 저도 뭐 잘난 줄 알았는데 쭉 나중에 지나갈 거 보니까 어떤 위기를 넘길 때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했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최장암 되기 힘들고 막 그랬다는데 우리 교회 정집사님 어떻게 이기라 했더니 우리 교회 목사가 의도한 것도 아니에요. 이상하게 그때 전 교인이 다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저도 기도하게 만들고 뭐 여기저기서 제가 집사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제가 제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얘기하다가 친구 모임이 있었거든. 그때 우리 교회 어떤 정집사님이 있는데 밥 먹기 전에 내가 밥값은 낼 테니까 같이 기도해주자. 같이 기도했어요. 그럼 기도하면 목사들이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대충 기도하고 밥 먹잖아요. 근데 거기 불이 임했어. 불 같은 종 하나가 막 더럽게 막 침튀기가 와서 앞에 있는 거 막 살려드라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막 그분이 약간 좀 그런 분위기 했는데 믿음이 오더라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서 됐다고. 왜냐? 할라 기도가 임하면 돼요. 그 기도가 임했는지 아닌지 자기도 알아. 아픔을 가지고 눈물의 기도가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오늘도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곳에 보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려운 곳에 갔죠? 좌절하고 낙심한 곳에 할라 기도가 있으면 멸절되는 이 헤렘의 백성들 아니에요. 다 진멸될 백성들인데 기도했더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전략. 말씀과 여러분이에요. 말씀과. 말씀과 나다. 예를 들어 왕과 나 그런 게 있었는데. 복음과 나다.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무기입니다.
복음이 무기고 여러분이 무기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우리 찬양하고 복음과 내가 능력이다 이걸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